마, 나한테 부탁했다고 했지. 뭐야? 내가 뭘 해주면 돼? 시키는 건 뭐든 다 할게. 나한테 이제 아빠뿐이야. 그래, 진정하고 아빠 다시 연락할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. 이걸로 뭘 하려고요? 천수지구 27번 지명이를 네 앞으로 할 거야. 앞으로 아빠만 믿어 네 인생 바꿔줄 거니까. 밥 먹었어? 밥 먹으러 가자. 엄마 인감도장 네가 가져갔던 거였어? 아빠가 시켰니? 어디까지 가려고 이래? 너 이것밖에 안 되는 애야? 어떻게 도둑질까지 할 수가 있어? 엄마가 내 걸 뺏으려고 하니까 그렇지. 엄마가 네 걸 왜 뺏어? 이 펜트하우스 엄마가 욕심내고 있잖아. 네 아빠 말을 믿어? 네 아빠는 너랑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. 아빠랑 나 사이를 갈라놓는 건 엄마도 마찬가지 아니야? 그래도 아빠는 날 도와주려고 애썼어. 돈 주고 기말고사 시험지 훔쳐다 주는 게 그게 널 도와주는 거니? 적어도 엄마처럼 날 퇴학시킨 짓은 안 했어. 엄마 때문에 내 인생 엉망이 됐어. 내 엄마 될 자격 없다고. 깜짝하지 마. 너 어린 애 아니야. 네 인생이 엉망이 된 건 오로지 네 선택이었어. 이제 더 이상 너한테 실망할 힘도 없다. 내가 언제까지 널 참아줄 거라고 생각하니? 이건 범죄고 경찰에 신고할 일이야. 신고해! 땅에 쳐넣어, 아빠처럼. 그럼 되겠네. 친딸도 아니니 못할 거 없잖아. 재수없어. 회장님 아직 도착 안 하셨는데 이거 드시면서 기다리세요. 이거 치워. 졸린가 보네.
방으로 가서 좀 누워요. 왜 우리 제니를 괴롭혔어? 우리 가족은 지켜주기로 했잖아. 그 약속만 지켰으면 나도 평생 입 다물려고 했는데 왜 우리 제니를 괴롭히는 거야? 씨. 너 그리고 주석경이 내가 둘 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. 씨. 아 그래서 불쌍한 우리 석경이까지 죽인 거야? 그건 무슨 개소리야? 네가 어젯밤에 잠들었던 별장에 지금 우리 석경이가 있어. 아니 애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그런 식의 보복은 너무 끔찍하잖아. 나는 오늘 석경이를 본 적도 없어.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. 중요한 건 증거야. 그리고 이미 증거는 완벽하고 네가 새벽까지 별장에 있던 증거는 확보했고 한별 가정교사를 매수해 오윤희를 살해한 정황까지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놨지. 주다대 미친 새끼야. 회장님, 그럼 조금만 우리 제니 죽어. 안 돼, 회장님, 제발.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. 제발 우리 가족은. 회장님, 이제 유동빈의 목숨은 회장님 겁니다. 제발 내 쪽을 생각해서라도. 아이, 난 마음이 진짜 너무 약하다니까. 날 배신했던 놈을 또 믿어주다니. 하지만 명심해. 한 번 더 내 뒤통수 치면 그땐 네 마누라, 네 딸년 다 죽는 거야. 감사합니다, 회장님.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. 여기서 잠든 거야? 일어났어? 뭐가 이렇게 고단해서 아빠 깨놓은데 꿈쩍도 안 해? 기억이 안 나요. 저 계속 잠만 잤어요? 간식 먹다가 잠들었다던데? 잘했어. 그렇게라도 스트레스 풀어야지. 덕분에 아빠는 혼자 영화 보고 심심한 밤을 보냈지만. 죄송해요. 괜찮아. 아침 먹자. 호텔 요리 불렀어. 집에서 난리 났겠어요. 말도 없이 외박한 거 처음인데?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요? 아니. 엄마한테 말하고 온 거 아니었어? 말 안 했어요. 여기 온 거 모를 텐데. 어떻게 엄마도 오빠도 연락 한 통도 안 하고. 걱정도 안 돼? 뭐 바쁜 일이라도 있는 모양이지. 아니면 방해자가 사라져줘서 고마운 건가? 아침 먹고 아빠가 데려다 줄게. 싫어요. 안 갈래요.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내가 그 집에 왜 가요? 가봤자 불청객일 텐데. 언제 연락할지 두고 볼 거예요. 당분간 여기서 지내야 되죠? 그럼. 석경이 좋을 대로 해. 이제 왔어? 너 어떻게 된 거야? 연락도 안 되고 며칠째 어디서 뭐 한 거야? 남의 장례식에서 밤새느라 자기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던 사람이 왜 이제 와서 난리래? 나도 죽어줘야 그때나 관심 가질 건가? 너 말 그따위로밖에 못해! 오빠는 가서 베로나나 챙겨. 고아됐다며 베로나? 여러 가지로 민설아랑 인생이 똑 닮았네. 너 미쳤어! 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니? 이게 네 진심이야? 엄마의 말로 솔직해져봐. 로나 엄마 죽은 거 속으론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지? 그 아줌마가 엄마 딸 죽어서 천벌받았잖아. 제발 착한 척 그만하고 엄마 진심 좀 드러내봐.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든 네 아빠랑 무슨 짓을 하고 다니든 더 이상 상관 안 해. 너 이제 내 딸 아니야.
치아 본색을 드러내시네. 언제는 뭐 날 딸치기보다 했나? 아주머니, 아주머니! 석경이 지금 챙겨서 내보내세요. 석경이 우리 집에 다시는 들이지 마세요. 현관 비밀번호도 다 바꾸고 방도 다 치워버리세요. 그만 혜인이가 쓴 거예요. 혜인이가? 아, 그런 거였어? 나 내 쪽 거 엄마 자식들 줄줄이 불러들여오게? 이거다! 이제야 솔직해지네. 엄마는 아빠보다 더 최악이야. 아빠 적어도 날 버리진 않았어. 그래! 좋아! 원한다면 기꺼이 꺼져줄게. 됐어! 비켜! 엄마한테 제대로 사과할 생각 아니면 돌아올 생각도 마. 계속 그딴 식으로 사는 거 이제 나도 질린다. 나도 엄마 필요 없어. 다신 엄마 안 봐. 안 볼 거라고! 여기가 천수부지에서 가장 노른점이라면서? 게다가 상업지구여서 용적률 800%까지 받아서 빌딩 올리면 이게 얼마짜리야? 못해서 최소 5억은 될 테니 대박. 이러는 거 안 보여? 이제 나도 성인이니까 부동산의 안목 좀 키워야겠더라고. 알고 있지? 여기 이제 내 거라는 거? 할 일이 그렇게 없니? 엄마 그렇게 거들먹거릴 때가 아닌 것 같은데. 아빠가 내 명의로 이전해줬으니 조만간 매장 비워달라는 얘기야. 내 말 못 알아들어? 경찰에 신고를 해야 정신 차릴래? 남의 인감이랑 신분증 훔쳐간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기나 해? 담? 지금 남이라 그랬어? 난 너 같은 딸 둔 적 없다고 했을 텐데. 네 아빠한테 가서 전해. 소송을 해서라도 펜트하우스 명의 원래대로 변경시킬 거라고. 이 회사도 마찬가지고.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. 네 아빠라는 사람이 정말 널 생각하는지 제대로 알고 행동해. 주석훈? 어떻게 된 거예요? 왜 펜트하우스 명의가 아빠랑 오빠 앞으로 돼 있어요? 내 이름 왜 빠졌는데요? 엄마 회사도 펜트하우스 다 내 거라면서요. 설마 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? 머리도 나쁜 년이 돈 욕심만 많아가지고. 네? 지금 뭐라고 했어요? 나한테 한 소리예요? 그렇게 밝은 귀로 공부는 왜 못했을까? 나 피곤하니까 나중에 얘기해. 대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? 인감도장 훔쳐라고 했던 언제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한다고요? 엄마가 절도죄로 신고하면 나 경찰에 잡혀갈지도 모른다고요. 경찰한테 잡혀가는 게 그렇게 무서워? 인감 훔쳤단 말은 왜 해? 끝까지 모른다고 발뺌했어야지. 너 때문에 일이 다 틀어지게 생겼잖아. 이 돌대가리 빠가살이야. 저기서 들어와. 이거 별자로 치워. 네, 선생님. 이거 나! 어떻게 나한테 이래? 난 아빠가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. 그동안 나 이용한 거야? 비겁해.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? 나도 안 참아. 뭘 안 참아 이거지라. 아! 시끄럽게 하지 말고 당분간 별장에 처박혀 있어. 그 땅 다시 뺏기면 넌 끝이야. 그러네! 아빠! 아빠! 이거 봐! 아빠! 아! 아! 이제 써먹을 만큼 써먹었으니까 치울 때가 된 건가? 전혀 앞으로 돼 있는 나의 교재선이 또 뭐가 나왔지?